안녕하세요, 카리움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자동차의 니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니로랑 똑같이 생겼는데 뭔가 좀 다름이 보이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니로 EV 전기차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좀 다른 점 포인트를 우선 외관부터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당연히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그릴이 전기차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왜? 공기 흡입이 돼서 냉각을 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전기 모터도 냉각을 시켜야 되긴 하지만 엔진처럼 냉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으로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장 큰 특징, 바로 이 보시는 것처럼 충전 단자입니다. 완속, 급속 충전 단자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친절하게 보시면 불도 들어와 있어서 어두운 밤에도 충전 단자를 확인해서 하시기도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루 컬러로 친환경 차임을 강조한 범퍼에 블루 컬러들 적용되어 있는 거, 그리고 또 그런 블루 컬러로 보시는 것처럼 친환경 차다, 나는 친환경 차다 이렇게 알려주는 범퍼 상단에 붙어 있는 번호판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래도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된 범퍼 디자인하고 그릴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측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휠과 그리고 타이어가 친환경 차 그리고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친환경 타이어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로 가서 보면요, 마지막입니다.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후면부에도 이렇게 포인트 블루로 포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번호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조그맣게 적혀 있는 일렉트릭이라는 엠블럼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로 EV 실내가 어떻게 좀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건 사실 기존 니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션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이 좀 다르다는 건데요. 전기차는 미션이 없죠. 바로 모터와 함께 바퀴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미션이 따로 필요하진 않지만 전진우전은 필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식으로 해서 돌려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D와 그리고 후진, R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는 중립, 그리고 누르면 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는 것처럼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그리고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그리고 또 드라이빙 모드 핸들 열선까지 전체 옵션이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니로와 동일하지만 옵션적인 면에서는 이 차가 일반 니로보다는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다 보니까 옵션 중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 차가 갈 수 있는 주행 거리 같은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볼까요? 네, 시동 걸리는 알림음 외에는 아무런 소음이 없습니다. 전기차니까요. 이렇게 모터가 시동이 걸렸는지도 모르게끔 아주 조용한 게 이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로 EV는 옵션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물론 이 차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더 풍부합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아까 말씀드린 EV 전용이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오디오는 크렐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열선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 저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 바퀴 브레이크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헤드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일반 니로보다는 어찌 보면 더 옵션적으로는 풍부하고 편의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요, 문 도어 포켓도 보시면은 큰 생수병도 꽂을 수 있을 만큼 넓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중앙에 자리를 마련해 놔서 풍부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버가 있는 컵홀더 부분인데, 평상시에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접어뒀다가요,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앞좌석도 한번 안내 드렸고요. 뒷좌석 공간도 어떤지, 트렁크 공간도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니로 EV 뒷좌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좌석을 제 키에 맞춰서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중형차 수준처럼 주먹이 두 개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무릎 공간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붕은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습니다. 약간 낮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위에를 약간 파뒀어요. 그래서 좀 더 헤드룸도 공간도 여유 있고요. 등받이 각도도 적당하고요. 근데 시트가 약간 이게 짧아서 다리를 좀 많이 못 받쳐주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0V 충전할 수 있는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지 않게 되어 있어서 가운데 한번 앉아볼까요? 가운데 앉았을 때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키스루 기능은 없고요. 뒷좌석 공간도 또 하나 열선도 마찬가지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뒷좌석 승객을 위해서도 웬만한 편의 장비는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렁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차량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공간 활용성 때문인데요. 니로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린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사각형 형태의 트렁크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좀 적어질 수 있는데 니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게 넓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아래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자질구레한 소모품들이라든지 용품들은 여기다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크렐 오디오와 스피커가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운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는 것처럼 시트는 6:4로 폴딩이 마찬가지로 가능해서요. 조절을 통해서 폴딩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기아자동차 니로 EV 전기차 실제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엔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요. 이게 바로 이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차의 오너 지인을 모셔서 한번 이 차를 직접 타면서 그동안 한 1년 정도 타셨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 차가 좋고 나쁜지를 또 불편한 점 없는지, 사실 전기차 타면서 가장 이제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내가 이제 충전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답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우선 니로 EV를 사시게 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를 사실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 일단은 전기차가 가장 큰 장점이 사실 유지비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니로 하이브리드 오너입니다. 아직도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는 상태고요. 니로 그럼 하이브리드도 있고 니로 EV도 있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2018년형이라서 뭐 최신 차량은 아니고 그 차가 일단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니로 EV로 넘어오는데 좀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기 충전소가 집 근처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전할 수 있었고, 근데 이 차를 사게 된 계기는 사실 조금 신기하게도 이 차를 사실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다는 게 왜? 이 차를 예약했던 당시가 2018년도 10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0월에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 그 해에 살려고. 근데 그 해에 결국 사지 못했었어요. 막판에 사실 뭐 취소 차량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걸 선택하지 못하니까 바로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뭐 5분, 2분 뭐 이런 식으로 다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작년 3월 달 딱 1년 됐거든요. 이 차가 1년 전에 19년 3월 네 19년 3월에 배정받을 수 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사보자. 그래서 이제 사게 된 차량이 됐고요. 네. 근데 하이브리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니로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전기차를 또 산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얼리 어댑터적 기준도 살짝 있었고 새로운 것들을 네, 새로운 거기도 하고 유지비가 굉장히 적게 들기도 하고 요 두 가지 때문이었고요. 근데 사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건 오히려 주행 질감이라든지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이 차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적 성능이 니로 하이브리드보다 높아요. 얘는 30km에서 뭐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풀리지 않아요. 근데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30km에서 풀려버리거든요. 그게 아마 약간 뭐 소프트웨어적인 면도 있지만 그걸 또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좀 더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속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고 다니다 보면은 사실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뭔가 추월을 한다든지 뭔가 더 좋으니까. 빨리 가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붙는 차량 중이야. 안 그래도 지금 타보면 이게 전기차의 특징이고 장점인데 아주 가속이 굉장히 부드럽고 빨라요. 그죠? 네. 스타트도 빠르고 또 달리는 중에서도 또 가속하는 것도 빠르고 바로 이게 미션 없이 바로 그냥 모터의 힘이 바퀴로 전달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소음이 전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행 질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니로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니로 EV를 또 사셨는데 요거 살 때쯤이면 아마 테슬라
모델3 또 얘기도 살짝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차 아니고 전기차 어차피 살 거다. 그러면은 다른 차장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D로 선택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적으로 뒷자리 공간 때문이 있어요. 사실 이 차량의 뒷자리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맞아. 이게 뒤에가 굉장히 좁을 거라는 생각을 D로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준형 기반이긴 하지만 이 차의 뒷자리는 생각보다 넓고 특히 제가 코나 EV를 몇 번 타봤거든요. 근데 타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맞아요. 네, 코나 EV의 뒷자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나는 좀 뒷자리를 생각하면 사면 조금 뒷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맞아요. 그런 차예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근데 니로는 뒷 공간이 굉장히 넓고 트렁크 공간도 넓고 그래서 이 차는 패밀리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문제 없을 것 같았고 모델3는 사실 검증이 되기 전이기도 했고요. 지금 굉장히 핫하지 1년 전만 하더라도 모델3를 살 수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거를 나온다는 뭐, 얘기는 있었고 네, 검토를 해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예판을 그때 당시에 다 했었죠. 그리고 조합해서 뭐 만들어 놓고 대기 타신 분들이 작년 말부터 받았었고 저는 어쨌든 뭐 검증도 어느 정도 됐고 차 자체가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이오닉과 비슷하게 이게 니로는 친환경 플랫폼밖에 없거든요. 하이브리드, PHEV, 그렇죠. EV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차를 구매하게 됐어요. 아, 예, 맞아요. 네. 그렇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차를 딱 살만하네요. 네. 그리고 저기 모델3 같은 경우는 출시되고 나서도 뭐 단차라든지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점도 있고 페인트도 뭐 벗겨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검증받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검증받은 차량을 사는 게 또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네. 집 근처에 전기 충전소 있다고 하겠지만 네. 네. 이렇게 지금 저 만나러 이렇게 차량 또 도와주셔 오신 것처럼 이게 좀 어느 정도 거리를 오면 네. 조금 충전이라든지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건 혹시 타시면서 불편한 건 없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불편함이 없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집에 사실 있으면 제일 좋아요. 아파트, 그러니까 새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주택이라든지 자기만의 충전기를 갖는 게 좋은데 아파트를 제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공용 충전기를 설치해달라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다시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받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차가 또 장점이 사실 주행거리가 있어요. 물론 뭐 모델3도 굉장히 주행거리가 길어졌지만 얜 출시 때부터 한 400km 정도 코나 EV가 사실 더 길게 갈 수 있지만 공간적 측면 때문에 좀 문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니로 EV가 사실적으로 가장 롱 레인지를 갈 수 있는 그런 전기차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충전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리는 건 있어요. 충전 거리가 늘어난 만큼 사실 충전 시간은 1시간 정도까지도 가야 될 수 있어요. 뭐 물론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충전을 그렇게까지 전기 배터리를 다 써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주기적으로 빨리빨리 충전해주는 게 배터리 수명에도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충전소가 외부에 있는 게 사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완속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급속 충전을 자주 쓰게 되면 사실 배터리 손상이 좀 많이 가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차의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완속을 쓴다고 하면은 사실 좀 길게 걸어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충전하고 나면 뭐 400km에서 뭐 350 사이는 왔다 갔다 하니까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나 이제 수도권 권역 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거리를 간다든지 뭐 이럴 때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고속도로에 대부분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충전 맡겨 놓으면 뭐 100에서 200km는 충분히 충전이 되니까요. 뭐 여행 다닐 때도 사실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가지고 이 차가 충전된 전기를 가지고 얼마큼 갈 수 있는지라든지 또 그런 것들 내비게이션에 또 지금 네, 나온 정보처럼 맞습니다. 안내가 또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EV 전기차는 시내 전용 차라고 볼 정도로 사실은 시내에서 좀 타시기에 굉장히 좋고 도심에서 어쩌다 장거리를 갈 때는 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가기 전에 정보를 좀 얻어서 가면서 또 충전도 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이 차 타시면서 좀
장단점이라고 하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오너들만 알 것 같은데 결국 SUV다 보니까 이제 트렁크가 해치 형태로 열리는데 이게 수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차 가격을 실제적으로 뽑아보면은 그 5천만 원이 그렇죠? 넘는 차량이거든요. 거기서 물론 보조금이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최대치로 나와서 그때 당시 한 1,350만 원의 보조금 받으니까 그럼 3,000 후반대 네, 3,000 후반대인데 니로가 사실 옵션 어느 정도 다 넣으면은 3,000 중반 정도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 대비했었을 때 유지비나 뭐 나름 편한 사양이라든지 사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사실 네. 통행료가 50% 감면됩니다. 이 차는 하여튼 이래저래 네. 막힐 수 있고 많은데 네. 여러 가지로 뭐 거리당 해봤도 이거 다 충전하는데 만 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 뭐 강릉이나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비용이 모든 차량에 굉장히 그런 일반적인 가솔린이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도 트렁크가 그 가격 하지 못하는 그냥 수동 형태로 열리는 거는 조금 아쉽기도 장점이고. 아쉽고요. 장점은? 그 외적인 부분은 대부분 다 장점이에요, 사실. 이 차를 가지고 불만을 가졌던 건 거의 없어요. 뭐, 그렇다면, 네. 그, 이 차량을 만약에 그, 다시, 만약에 사야 된다. 네. 다시 예전 1년 전에 돌아가서 네. 이제 타보니까 당연히 이제 더 결정이 날, 더 네. 하기 쉬울 것 같은데, 네. 산다? 안 산다? 또는? 네. 다른 사람한테 추천은 한다. 네. 네, 어느 정도. 사실 수 있다면 현재는 추천을 하고요. 어. 뭐 올해 좀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충전 설비에 대한 이제 비용이 조금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뭐 충전 설비에 대한 고정비가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기 충전비가 오른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다면 어쨌든 충전소가 같이 있지 않다면 그렇지. 가까운 곳에 적어도 반경 1km 내에 집 근처에 있지 않다면 충전을 자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차가 불편함으로밖에 다가오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충전소가 충분히 있는 걸 검토하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사실 더 길면 길수록 좋아요. 전 이 차를 많이 못 탔는데 13,000km밖에 못 탔어요. 사실 이렇게 타면 실질적으로 그 가격 갭 차이 하이브리드나 혜택을 예, 보는 갭이 작아지는 예, 갭이 거죠. 적어지죠. 예. 물론 통행요금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그러니까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면서 톨비도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이면서 충전소가 가깝다 그럼 무조건 전기차를 사는 게 사실 유리해요. 거기에 회사에 충전소가 있다까지 되면 무조건 전기차를 사면 완벽한 이동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SUV가 한 대 경유 디젤 SUV가 한 대 있어서 사실은 차가 한 대 더 필요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고려했던 게 바로 전기차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쉐보레 볼트를 가 계약까지 했었긴 했었는데 네. 또 아우디가 또 A4가 한 대 생기게 되면서 이제 그걸 취소를 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컨카라든지 퍼스트카도 상관없긴 하지만 예, 차량이 더 한 대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 나누면서 주행을 해봐도 아까 얘기했던 주행 질감이 좋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우선 소음 진동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필요도도 없고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전기차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무게 하중 때문에 이제 좀 승차감이 좀 손해보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 차량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아까 살펴보니까 또 실내 공간도 충분히 여유로운 것 같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이 차는 제가 생각해도 예, 살만한 차량이 되지 않나 그리고 조건만 맞으면 바로 사도 괜찮은 차량이 되지 않나 물론 단점은 저도 생각하면 약간 디자인적인 면에서 디자인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좀 심심하고 그리고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과 좀 차이점이 많이 없다는 거 그런 게 조금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는 제가 또 잠깐이지만 이렇게 타보고 리뷰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좋은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직접 오너분 얘기도 들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기아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니로 EV를 한번 시승을 해봤고요. 특히 오늘은 그 차를 지원해준 저희 지인 오너의 또 전기차 1년간의 시승 이야기도 살짝 들어봤습니다. 왜 전기차를 샀고 왜 전기차가 좋고 또 단점도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 차가 어떤 성능을 갖고 이런 것들보다는 실 오너의 얘기를 오늘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잠깐 시승해보고 또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실제 경험을 좀 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차일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매력적인 느낌은 아니긴 해도 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능이라든지 실용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차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전기차로서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충전에 대해서는 약간 염려점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카리브 저희 리뷰 또 기아 차의 니로 EV 한번 타봤고요. 또 다음 차 또 준비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카리브였습니다.